해수잠재 상용화를 이끌 해수자원화기술연구센터가 유니스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해수잠재 산업을 울산의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장을 찾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 해수전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어업용 GPS 부위와 구명조끼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유니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인 바닷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수를 에너지 저장 장치 소재로 사용하고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는 해수 자원화의 기술입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응용 분야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해수전지와 부가 기능을 연구할 해수자원화기술연구센터가 오늘 유니스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천 기술 개발 및 산학 연구 등을 통하여 울산시가 신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18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연구센터에서는 해수전지 활용 기술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등에 쓰이는 기존의 값비싼 리튬이온을 대체해 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울산시는 해수전지 산업이 울산을 이끌어갈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